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우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텐텐베거 검색기 완성 편의로 바닥 검색기, 그리고 돌파 검색기, 거기에 신호 검색, 강세 약세 패턴까지 모두 다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3년도 저한테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한국경제TV에서 또 전반기 1등을 또 차지할 수 있었고, 그만큼 이제 저희가 5월달, 6월달 전반기 그리고 2분기 1등을 차지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십니다. 아, 뭐 한국경제TV는 다 1등이냐 하시는데, 딴 분들 1등 사칭하면 신고하십시오. 제가 공식 1등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경제TV 전체 통틀어서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파트너, 그리고 현재 또 이상우 텐텐베거, 지금 현재 매일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안내해드릴 검색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색기, 한 가지는 이제 돌파를 할때 하는 검색기.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좀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차트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신호가 조금 더 들어와 있던 것들을 많이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차트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신호가 들어오죠. 그죠? 돌파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돌파 검색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닥 권역에서 들어오는 것들, 이게 신호 검색과 강세 약세로 표시가 되는 건데, 이때 검색식에 추출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신호까지도 들어오게 해놨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 세팅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씩 검색기에 대한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바닥 검색기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바닥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최근 시장도 빠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세력에 대한 매집 가격입니다. 이런 세력에 대한 매집 가격이 이탈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추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고, 시장의 역량과는 이제 상관없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 빠지면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1200개, 1300개씩 막 코스닥만 해도 그렇게 빠지고, 전체적인 시장만 하면 2000개 가까이 빠지는데, 그때 그 하락과는 상관없이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보면 낙폭과도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방법을 응용을 했다. 이 바닥 검색기는 말 그대로 바닥주 매수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검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검색기만의 장점이 있다면, 우선 이제 종목에 대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SK이닉스도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반도체 종목이 세 가지가 떴다. 그러면 이제 업종군, 반도체 업종이 현재 바닥이구나. 2차전지가 제가 10월달 27일 이후에 매수도 된다고 했던 것도 2차전지가 바닥을 형성을 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업종이 바닥입니다. 2차전지 아무거나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 같이 가는 모습도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시장의 바닥은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평소 때 이제 상승할 때는 이 바닥 검색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할 때, 과거 2020년도 코로나 때도 하락을 하면서 제가, 아, 여러분 여기가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하락을 할때 30개 넘게 추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장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아, 시장 자체가 바닥인 것도 이 바닥 검색기를 활용해서 알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성과 검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이제 9월 22일 날 우리 회원분들께 전체 문자가 나갔던 것이 반도체가 바닥이다라는 문자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9월 22일이었고, 이 이후로 두달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뭐, 제한미반도체라든지, 또 PSK홀딩스라든지, 이유테크닉스라든지, ISC가 똑같은 날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신호가 들어오고 이런 날 추출이 되면, 아, 이제 반도체가 바닥이니까 앞으로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루니쉿 다들 아시죠? 우리가 의료 AI 관련된 기업인데 루니쉿 10월 달에 10월 하순에 바닥 권역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 함께 딥노이드도 들어왔었고 이때 이제 제일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의료 AI 관련된 기업이 현재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닥 추출이 되고 그다음에 돌파 추출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 이런 움직임들을 확인을 할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팅을 하면 차트에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 여러분들 뭐 제일 유명한 기업이죠. 지금 보면 바닥에 대한 신호가 뜨고 반등, 바닥에 대한 신호가 뜨고 반등 나오고 돌파 나오면서 추세적 상승이 이어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게 추천 당일날 신호가 실시간적으로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뜨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도 상당히 쉽고 우리가 최적에 대한 부분에서 선점할 수 있는 매매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2강으로 넘어가면 돌파 검색기에 대한 부분인데, 돌파 검색기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하락 이후에 상승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승이 추세적 상승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눌림목 이후에 추세 상승에 대한 원리를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돌파 검색기는 주도주 매수로 활용을 하시면 최적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 검색기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일단 승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추출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승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 70% 이상에 대한 승률이 나타나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도주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고, 만약에 추출이 여러 번 중복적으로 그 다음날 추출이 된다면 그만큼 확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노란색 데이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돌파 검색기, 우리 국민 검색기 유료 버전이었는데, 그에 따른 부분을 좀더 개량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신호 검색으로 강세 약세 패턴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6월 달 데이터, 그 7월 달 데이터를 보더라도 상당히 승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있고, 날짜가 없는 날은 추출이 되지 않은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8월 달도 상당히 높은 승률을 기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출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추출 당일 종가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3%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좀뭐 종가 기준으로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매매를 해서 이렇게 승률을 낼수 있다라는 거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37개 종목이 추출이 됐고 그중에 26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률로 따지면 70%에 대한 승률을 확인을 했다. 실제로 이것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것도 많습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여기에 대부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성엔진이 보이고 텔레칩스, 뭐 두산테스나 모닝 IPS나 뭐 지금 보면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그죠? 하나마이크론이나 STI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출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파 검색기는 주도주를 매수하는 거고, 바닥 검색기는 바닥에 대한 바닥주를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바닥 검색기에 추출이 되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서 돌파 검색기에 추출된다. 그러나 그 종목군들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우리가 9월 달에 바닥을 형성했던 종목군들이 바로 이제 반도체였고, 지금 그 반도체주들이 10월 달, 11월 달, 10월 달에 상당히 많이 추출이 됐습니다. 그 말은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고, 현재 10월 달에 바닥에 대한 구간이 형성됐던 것이 2차전지와 AI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바닥을 형성하고 한번 추세를 뽑아내고 난 뒤에 현재는 조정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주도주 쪽으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검색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에도 최적의 승률을 보여주는 검색기 두 가지를 모아서 이번에 이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 특집 2023 감사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 진행을 하게 되었고,
특강 혜택으로 우선은 이제 바닥 검색기와 돌파 검색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신호 검색까지도 이번에 담아서 함께 드립니다. 그럼 모바일로 세팅도 가능하신데 이건 개별적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일단은 PC용은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방송 2개월도 이번에 혜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성하게 혜택을 준비했으니까 이번에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11월 22일 날 저녁 7시에 본방이 있고, 다시 보기 2개월 있으니까 시간 구해 받지 말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 우리가 이제 올라간 것만 보여드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차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차트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승률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 그리고 많은 종목이 추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매매가 가능하신다는 거. 그리고 종가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느린 손도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검색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리 선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업 또는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기업들을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닥 그리고 돌파가 되는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 앞서서도 2021년도에도 추출됐던 내역들이 이렇게 차트에 그대로 뜹니다. 이날을 우리가 성과 검증을 돌려보시면 그날 형성됐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또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리가 뭐 LGN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성될 때, 추출될 때 표시가 나고, 거기에 돌파될 때 표시가 또 나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 우리가 지금 앞서 뭐 딥노이드 같은 기업들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지금 앞서 바닥에 대한 신호 이후에 반등, 신호 이후에 반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반등, 여기서도 추출되고 반등 나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죠? 신호 뜨고 그 다음에 또 성공, 신호 뜨고 성공, 신호 뜨고 그 다음날 5%, 신호 뜨고 그 다음날 2%,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까지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색기 이벤트 이번에 세팅까지 다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한국경제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회원방송만 원래 77만원 정가의 이벤트 하더라도 뭐 40만원에서 50만원 또는 한 번씩 홈페이지 없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만 한테 드리는 가격으로 뭐 35만원 가끔씩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두 달에 검색기 특강 80만원, 거기에 회원방송 두 달이 붙으니까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가격 결정이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과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께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맞춰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현재 어플로도 내년에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플로 출시를 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월마다 꾸준하게 구독료 내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만큼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주식시장 힘든 와중에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